하이 씨 전화를 피하세요? 아 그럴 때 많아요. 어 그래요? 아, 네. 어떻게? 저 피하게 되더라고요. 아, 자주 피해요 그래서? 어. 계속 피하다가 나중에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어 아니요. 약간 스타일 다르다. 건희만 연락이 잘 되면. 사인 씨한테 지적받을 때마다 헛웃음이 나온다는 거는 뭐. 오빠가 또 이런 춤 되게 좋아해요. 전화가 하니까 달라. 근데 제 안무에 원래 이렇게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네. 그걸 왜 한 번만 하니 너무 아깝다.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현아 씨는 네. 라스 방송날 신곡이 나온 아, 잘 나왔어요. 네. 돈을 억소리 나게 썼다고. 아 매번 사실 억소리 나게 아, 쓰기는 해서. 이번에 그 어차피 이제 그 사인회 회사 들어갔으니까 그 친구가 돈이 많으니까 컨텐츠를 이렇게 아끼는 친구 아니니까. 네, 맞아요. 공부하게 해주시고 이게 인건비를 가장 많이 드려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줄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신곡 안무 출 때마다 아령 씨가 떠올랐다고 어? 그 이유가 아, 저도 봤어요 그 영상 아, 영상을 봤어요? 봤는데 춤을 봤는데 이제 춤쟁이니까 그치, 알잖아 춤쟁이 사실들이 알잖아 그치.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춤 안에서 안영미랑 박나래랑 장도연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 다 있어. 셋이 다 저는 있어.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게 네. 그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그 여자 솔로 화려한 가수가 안영미 박나래. 어떻게 그런 수 있지 왜? 항상 주변에서 연결고리를 되게 많이 만들어 주세요. 근데 이번에는 림프순환 춤이라고. 아, 알겠는데.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미 언니랑 꼭 춤을 춰봐라라고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예. 근데 모든 안무는 네. 이런 재밌는 이름이 있으면 잘 되더라고요. 그럼 림프순환. 다그아 여기도... 댄스는 뭐야? 다그아 댄스 이름이? 다그아 댄스요. 아 그래요? 재밌어. 네. 재밌어. 자 그러면 아, 네. 예, 앞에서. 네. 예. 오! 네. 맞아요, 마사지 할 때 마사지 시키고 마사지 할 때 많이 보세요. 건강히 살자. 유아르스만이 아니라 이제 빨리 지나간다.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림프가 좀 순환됐으면 합니다. 현아 씨는 싸이 씨랑 밀당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요? 아무래도 대표님이시니까 어렵죠. 싸이 씨 전화를 피하세요? 아 그럴 때 많아요. 어 그래요? 아 안 돼! 어떡해? 전화하는 게 좋더라. 네, 그게 말이야. 그러니까 힘 빠질까 봐. 저는 핸드폰을 잘 안 쥐고 있어요. 아, 연락하고 이런 연습하느라고. 것도. 연습하느라고. 근데 대표님은 전화를 진짜 좋아하시고 문자도 좋아하시고 하는데 놓칠 때가 한번 편하다. 우와 이렇게 편한 거를 내가 왜 마음고생을 한번 놔보니까? 네, 한번 피해지니까 오! 하면서 피하게 되더라고요. 아, 자주 피해요 그래서? 어. 계속 피하다가 나중에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어... 아니요. 약간 스타일 다르다. 건희만 연락이 잘 되면 건희는 어떻게 연락이 돼? 핸드폰도 저기 안 사옥에 제가 3층에 있으면 작업실이 5층이라서 항상 둘 다 일을 같은 공간에서 하니까 이것만으로도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사랑이네. 사인 씨한테 지적받을 때마다 헛웃음이 나온다는 거는 뭐 안무에 대한 지적을 네 조언 이런 지적이죠 이거는 지적이 진짜 많으신데 이번 네, 지적이 진짜 많으신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정말 존경하고 리스펙하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꿈꿔온 보는 맞지만
오빠처럼 무대를 하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춤의 결이 다르네. 그래, 그러니까 결이 다르잖아. 하나 스타일이지.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항상 오빠께서 안무를 이렇게 짜주고 싶어 하시고. 아, 그 짜준 거죠. 안무를 짜준 거. 그리고 감당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아 얘기해 버리는 게 나. 그죠. 한 번 이렇게 해야 안 하실 것 같아. 그래. 아 이거. 아니 보기 터졌네. 이렇게 저러고 말이 많았어요. 싸이 형 얘기하니까 말이 맞네. 그래 해야 돼. 저는 싸이 대표님 안무 스타일이 다 결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맞아. 그러니까 오빠가 새 이런 것도 거의 맞아. 거의 사실은 대표님의 그런 맞아. 그 체형하고 맞는 거 전체적인 나오는 때문에 맞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한다고 막 이게 되게 웃기지는 않아요. 그리고 강남 스타일도 이게 제가 하면 예쁘게 나와요. 그렇지.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오빠가 또 이런 춤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쳐나가니까 달라. 근데 제 안무에 원래 이렇게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네. 그걸 왜 한 번만 하니 너무 아깝다.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형 사이 아니야. 형 사이 아니야. 원래 안무는 이렇게 해서 이건데 갑자기 이거를 가슴을 두 번 롤을 하고 점프하고 이렇게 점프하고 이렇게 호투 싸이야! 호투 싸이야! 전형적인 싸이야! 이런 거 좋아하잖아 이렇게! 이렇게 뛰어가는 거 좋아하잖아! 그리고 언니 옆으로 이렇게 가 이렇게 하면서 가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호투 싸이야! 호투 싸이라고! 호투 싸이잖아 싸이! 그러니까 싸이 형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를 반복을 해서 각인을 시켜라 이건데 우리 시간은 맞진 않은 거야. 그리고 대표님이 네가 하면 달라 연아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알겠으나 알겠으나 괜찮습니다. 이거 그런 때 하는 게 있잖아요. 아 그렇게 좀 본인이 하세요. 씨는 남자친구인 더니 출연한 라스를 보고 혀를 찼다고요? 저는 기억 남는 게 딱 한 가지만 있어서 뽀뽀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쟤 저기서도 저러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라스 녹화 오기 전에 긴장이 많이 된다 어떨 것 같아 이랬더니 김구라 형은 피부가 좋아 활력 있어 이 얘기만 하기 피부가 좋아 활력 있는데 매력있네. 더니 그렇게 훈수를 뒀다는 게 어떤 말인가요? 이제 사전 미팅에서 얘기를 나누어야 하는데 무슨 대화를 해야 해? 그리고 녹화 때는 어떤 얘기를 해야 돼? 이런 디테일한 걸 다 물어보고 싶었는데 너 라디오 스타 처음이니? 이렇게 딱 하더니 웃더라고요. 근데 더니가 웃는 게 진짜 얄미워요. 다른 데는 안 웃고 입맛이 이렇게 개구쟁이처럼 웃는 표정이 있는데 편하게 해. 내가 선배구나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게 사네. 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물어보지 못했어요. 현아 씨 그 SNS 때문에 더니 뭐 생고생을 한다고 하던데 그게 한번 영상을 제가 더니다. 저기 이제 남친들의 모습이죠. 이제 주로. 맞아요. 네, 남친들의 인스타에 모습. 뭐 하고 계세요? 네, 저 인스타에 현아 인스타 뒷모습을 찾아요. 저 때문에. 싸이 대표님께서 둘의 일상적인 그런 편안한 모습을 좀 많이 주변 옆에서 가장 많이 보시니까 웃기셨나 봐요, 그게. 그래서 찍어주셨어요. 트렌드를 다 던한테 배우신다면서요? TV를 잘 안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예능은 어떤 게 있고 이런 걸 모르는데 뭐해 집에서요? 그러니까 궁금하다, 집에서. 저 이제 심신 안정 음악 틀어놓고 너무 위엔데? 저는 LP의 그 소리가 좋아요. 그래서 LP를 듣거나 손으로 하는 비즈 깨기 같은 거 하고 색칠 공부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아, 그렇구나.
오늘 라스 나온 것도 어. 이제 나 예능 뭐 나갈지 한번 알아봐줘라고 했는데 예능 리스트를 본인이 그런 회사에 받아볼게 하더니 딱 받아서 도레미에 나가라. 어. 그리고 전참 씨는 던이랑 같이 나가서 던이가 1일 매니저로 하겠다. 아.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는 가식 떨어서 토크가 재미가 없으니까. 아, 왜 그래? 아주 철저하게 하네. 대단하다. 도레미는 이제 너에게 말을 시키지 않으니 엉뚱하게 가사를 맞추는 게 재밌을 거다. 와. 근데 멋있다. 날짜가 안 맞았고 그리고 일단 첫 번째가 라스. 이번에 라스만 해.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본인이 예능 사장님 같아. 네. 매니저같이? 예능을 이렇게 보더니 라스 옛날처럼 힘들지 않아? 딱 이런 거 있어. 그런 거랑 어떡하지? 무슨 말을 하지? 아니, MC분들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4시간이면 끝나. 그건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 친구가 예능 분석을 잘하네. 잘하네. 근데 매니저 해도 될 것 같아. 그래, 그때 왔을 때도 잘했어. 잘한 거 그리고 이제 제 유튜브 채널 팬분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하나씩 업로드를 하게 된 거예요. 내가 나오면 내 남자친구는 요리사가 조회수가 높다. 야, 점점 들어보니까 더니 자기애가 좀 강한 친구네. 네. 그러면서 이번에는 현아 살롱으로 해서 내 머리를 한번 잘라라. 아니 아이템이 좋네. 너 처음 이렇게 해. 그럼 어떻게 해? 진짜로 조회수가 나오는 거예요. 아, 진짜로? 아니, 유튜브 중독자인가 봐요. 엄청 많이 봤네. 본인이 하진 않는데 아이템이 진짜 많아요. 현아 씨는 깡 신드롬이 남일 같지가 않다고요. 네, 여기 노래를 비이 씨가 작사 작곡 하셨는데 어디 가요 오빠? 아 비이가 또 이런 걸 했었어요? 오빠가 어디 가요? 이전에 피네이션에 소속되기 전에 이전에 회사에 오래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선배님께서 같은 회사로 오신 거예요. 아 맞아 맞아, 잠깐 간 적 있었어. 그래서 같이 있는데 피처링을 도와줄 수 있겠냐라고 해서 가서 현장에서 바로 써서 네. 주셨어요. 이 부분 한번 불러줄 수 있어요? 네. 버니가 웃고 싶을 때 옆에 틀어놓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재밌는 곡이구나. 원래 이게 오빠? 오빠? 어디 가요 오빠? 이리 와서 나랑 같이 놀아봐요 오빠 하면 아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 와서 나랑 같이 놀아봐요 오빠. 아 왜? 나 바쁜데. 아 왜? 어 댓글이 너무 웃겨. 현아가 이 노래하고 저 오빠 드라마가 생겨서 연하 사귄부터 해가지고. 이게 웃기네. 깡은 중독스러웠는데 이건 그냥 독성. 완벽주의 성격 탓에 피를 자주 본다고. 일단 연습하는 게 익숙해요. 그래서 제가 연습을 오래 하는지도 잘 모르긴 해요. 10시간 이상이긴 하니까. 오 장타네. 저 초등학생 때부터 16시간 연습하고 이런 거는 늘 익숙해서 이게 힘들다라는 걸 모르는데 앨범 활동 시작하기 전쯤에 코피로 알아요. 나오는 거야? 내가 열심히 했구나. 쌍코피 아니고 쌍코피. 아 쌍코피가. 네. 약간 이중적 감정도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렇지. 토하면서 할 만큼 하고 있어. 내가 열심히 했구나 이런 느낌. 다섯 번째 넘어가니까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 원래 타고나길 잘하시는 분이 연습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느낌이. 그렇게 봐주시는데 저는 그렇게 봐주시는 게 좋아서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야. 10시간 연습하고 뭐 이던하고 또 놀아야지 뭐 시간이 진짜. 현아 씨도 작년에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진단받고 3년 만에 사람들에게 알린 이유가 뭐예요? 원래 5년 이상 약을 복용을 했었고 거진 한 10년 가까이 됐었던 것 같아요. 약을 하루도 안 빼먹고 쭉 먹었던 게 5년에서 6년 사이였던 것 같고 근데 이게 어떻게든 숨겨보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숨기다가 광고 촬영 현장에서 제가 쓰러졌어요. 아, 과호흡이 왔군요. 예. 과호흡도 있고 공황장애랑 우울증도 있지만 미주신경성 실신이 있었어요. 그래 맞아. 미주신경성 실신. 맞아요. 근데 집으로 모든 스케줄이 접히고 돌아가는데 너무 속상한 게 제가 쓰러진 게 속상한 게 아니라 거기에 계셨던 이 많은 분들이 그냥 가셨을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된 건지 이제 내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고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맞아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어렵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였어요. 아, 그렇군요. 저는 거절도 잘 못해요. 스케줄 같은 거 들어오면 네. 이제 병원을 다니면서 본인 몸을 지키려면 거절을 해야 한다. 그리고 5분씩 쉬어야 한다 이런 네. 것들을 처음 배우게 된 거예요. 7살 때부터 이쪽에 연예인 생활 안 자고 계속 하다가 네, 하고 싶었으니까 굉장히 밝고 건강하고 춤출 때 보면 전혀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힘들 때마다 하는 훈련이 있어요? 생각이 꼬리를 물고 꼬리를 맞아, 물고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응. 이게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가슴도 막 답답하고 얼렁얼렁 예. 그래서 저는 틈날 때 수시로 하는 건데 안구 훈련이라고 제 눈앞에 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눈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건데 눈을 감고 해야 해요. 아 눈을 감고? 네, 편안하게. 눈을 감고서 최대한 집중을 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렇게 양쪽으로 왔다 가는 게 한 번이고 네. 서른 개까지 하면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아무런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 집중을 하니까. 네, 그렇죠. 서른 개까지 처음엔 잘 안 돼요. 공황이 있으면 잘 안 돼요. 오히려 어렵구나. 네, 공황이 있으면 잘 안 되는데 천천히 20개부터 늘려가고 최대한 집중을 해서 5분씩 1시간 간격으로 해주면 제일 좋더라고요.